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덥다 여기. 언제 이게 공조가 틀어지지? 이거 여름에도 이래? 여름에는 춥긴 추운데. 아니야, 근데 다 막아놔서 이걸 다 열어놔야 돼.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리? 아 이거 틀면? 네. 그럼 그게 오디오에 들어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좀 가둬놓는 편이. 틀어놓고. 근데 여름에는 조금 춥긴 추운 건데 여기 자체도. 추워요 여기가? 여기 자체가 방송국이 좀 춥긴 추워. 근데 좀 추워야 돼. 출연자들은 열이 오르거든. 그럴 수 있지. 다른 방으로 옮겨야 되나? 방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이거 소리. 근데 라디오 11층이 원래 항상 내 회사 다닐 때 가장 시원한 층이었는데 언제부터가 더워졌어? 5월 23일 날 거냐? 네, 5월 23일 날 와가지고 6월 달 거 하나 따고. 근데 그때 이제 6월 1일 거를 따게 돼가지고. 진짜로? 어떻게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나? 10시에는 생방이에요? 김지우. 팬주로 빨리. 예은이도 들었나 본데? 뭐야? 아 진짜로 이렇게 왔는데? 듣고 있나? 좀 이따 갈 거지? 왜요? 응? 아 화장실 갔다 올게. 왜요? 안녕하세요. 다 열심히 듣나 봐. 근데 뭐 예은이 얘기 뭐였지? 아 진짜로가 그 자기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아 진짜로 하니까 지혜은 같다고 해서 보내봤어요 해가지고 아 진짜로 이거 아 나는 뭐 듣고 뭐 내가 무슨 말해서 아 진짜로 이거 한 줄 알았는데 10시야 몇 시 끝나요? 11시 1시간 만에 생방은 늦게 끝난다 딘딘이 하고 있나? 딘딘이 하는 거 6번 방에서 하지? 네, 저쪽 같아. 어디? 저쪽 방. 제일 안쪽에 원래 여기 사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아마 인근 한번 정리하고 딘딘이 아까 지나가던데? 의자 하나만 더 이거 그게 무슨 뭐가? 아 의자 그거? 아는데? 오자마자 회식하기로 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방 전에 놀러 왔어요. 뭐야 사카이네 어떻게 바로 아시지? 어? 왔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또 이게. 어? 왜 일어났어? 가야지. 좀 앉아서 가야지. 뭐 일어나? 응? 이분들한테 소중한 10분이야. 무슨 10분? 크크. 사카이 원래 난해한 옷이 예쁘지 않아요? 난해해요? 뭔데? 이거 아니 이걸 돈복이야? 나 진짜 돈복이라니 오빠 이 오빠 쓰레기네 할 것 같아 너무 웃기다 언제 끝나신 거예요 지금? 새 옷이네 맞아요 이번에 일본 놀러와서 샀어요 아 협찬 아니고?
제든 제사님. 아, 협찬 받고 싶다. 사카이에서. 사카이에서? 사카이 일본 거야? 일본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에서 사면 훨씬 싸? 훨씬 싸요. 훨씬. 얼마나 비싸? 몇 퍼센트? 30%? 30%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왜 다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한번 털어야 돼. 나라에서. 뭘 털어?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든지 다 엄청 비싸져. 진짜. 아니, 그래서 원래 막 일본 이런 데 가서 명품도 사고 이러면서 쇼핑 여행하는 분들 많잖아요. 다리끼야? 다리끼야. 아니 넌 왜 이렇게 하길래. 그게 콜라보구나. 카라텔은 콜라보. 맞아. 아니 한국엔 아예 없던데요? 그냥 가서 예뻐서 샀는데. 색깔이 이쁘네.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아니 그럼 T지? 어? T. 아니야 F. 완전 F. F야? F. 오빠 뭐였죠? NTP셨나? 나 ESFJ. FJ. 민초지영. 그럼 이렇게 보면 오빠라고 하는데 저번에 방송 나와서 유이간 야구선수님 막 계속 나던데. 아니야 오빠라고 했어. 아니야. 그 처음, 러블리즈 애들이랑 유이간 선생님이라고 했고 걔네는. 약간 춤추시는 거 그날 이후로. 한번 봤더니 떠요. 막. 아니 그 알고리즘에 개그맨인 줄 알았다고. 야구선수인지 아, 몰랐다고 맞아. 말했잖아. 아 근데 어찌 보면 집에 가서 찾아봤다고. 최강야구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최강야구? 아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 왜? 너무 이제 멀티플레이어로 잘하시니까. 입담 이러신데 어떻게 그렇게 야구 좀 하는 개그맨. 아, 불펜 좀 주소서. 다 볼펜 볼펜 좀 주워 주실래? 어 고마워. 아 근데 문득 궁금하다. 안 되는 뭘까요? 이게 응이니까. 아니오는 뭐지? 아 그것만 아는 거야? 그 인도 분 안 주워 줬는데 내 볼펜 주워 줬네. 그럼요. 어, 차별하네. 이제 또 나 이제 가면은. 오빠 쓰레기야. 아, 선수들이 비행기 탄 적 있어? 선수들이 단체로? 아 축구팀 예전에 탄 적은 있었는데. 국가대표팀? 제가 잘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 없긴 없어. 강동원 씨 탔을 땐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 약간 운동선수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치 관심 없으면 모르지. 여성분들은 잘 몰라. 그 야구선수 근데 딱 보면 보이잖아. 너무 큰 사람들이 우르르 타니까. 그러면 야구선수는 없었나봐요. 아, 예전에 그 아시안게임 갔다 왔는데 농구팀이랑 같이 탔는데 진짜 와. 키 엄청 크죠? 아 진짜? 다들 이만하지? 근데 이거 운동부를 만나기가 쉽지 않지 사실. 나는 많이 만났어. 올림픽 같은 데 다니니까. 아니 이거 일하면서 몇 년 했는데? 7년. 어 오래 했구나. 꽤 오래 했죠. 어디야? 아시아나?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 오래 했습니다. 아, 승무원분들 힘들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 것 같아. 뭔가 그 생체가 안 좋을 것 같아. 그게 진짜. 의학적으로 증명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느끼거든. 비행기를 타고 내린 다음에 컨디션이 훅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이게 뭔가 순환이 안 되는 느낌도 있고 기내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당일 비행기로 가서 당일 중계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잘 안 나. 트이지가 안 나. 예, 유독 또 민감하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생체 리듬이. 안녕하세요. 안 좋죠. 근데 국제? 뭐 국제선? 근데 저 때는 국내선이 뭐 따로 거의 없기는 했어요. 거의 다 국제선. 장거리 가고만 했겠네. 기내식 두 끼 먹은 거 아니에요? 기내식 원래 두 끼 아닙니까? 7년이면 오래 했네. 사무장까지 했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말이 7년이긴 한데 거의 한 2, 3년은 반백수처럼 몇 달 일하면 몇 달 쉬고 이래가지고 어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때는 월급이 나오는 거야? 그때 기본급만 나왔어요. 아 승무원은 기본급에다가 비행수당이 비행수당이 크니까 아 그게 커? 엄청 세지는 않고 그래도 뭐 일 안 하면서 받는 거니까 감사하긴 한데 생활하기엔 사실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했나 그 시절에 승무원들은? 그 시절에 제가 눈을 돌리다 보니 일이 많네요. 아 그 시절에 눈 돌린 거야? 하트 시그널이 코로나 때인가? 그 이후인데
코로나 때 그래서 뭐 좀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가 눈을 잘 돌렸네. 눈을 잘 돌렸네. 사진 찍을게요. 우리 이제 꺼질 것 같아서. 꺼 잡으세요 여러분. 무슨 사진 찍어? 그러게. 저희 인스타에 올린 출연 사진. 우리 둘이? 네. 하나는 캡처해도 될 것 같고. 깨끗해. 아까 내가 꼭 찍고 싶은 거 있었는데. 올라프? 어, 올라프였다. 그래, 올라프 개인기 한번 또 보여줘야지. 이거 뭐예요? 이건 판사질하는 코너예요? 판사질? 내가 쓰레기네. 판사질은 뭐야? 판사질은 뭐야? 참 보면 곱게 쌍스러워. 어? 아 그때도 뭐 하지 않았어? 어? 뭐 시부렁시부렁 뭐 그 곱게 쌍스러워. 그때도 시부렁시부렁인가 뭐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 부스러. 아 시부렁시부렁. 어. 아니 근데 그 표준어래요. 궁시렁 아니야? 표준어긴 한데 뭔가 타이밍상 욕처럼 느껴지거든. S 시옷과 비읍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식한대. 어때? 자꾸 회식으로 낚으시네. 어때? 조만간 회식한대. 좋아? 그땐 감기약 먹지 마. 노래방 가요, 노래방. 아, 노래방. 어, 4년 뒤. 뭐, 또 아까 4년 뒤 아니라고 어? 했잖아. 아, 근데 여기 지영이 앞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 올라프 해야 돼? 없어지면. 아. 난 안 해. 올라프를 내가 왜. 같이 해야지. 나도 올라프를 하라고? 그래, 의미가 왜 올라프를 해? 아, 내가 무슨 의미야. 같이 해. 이렇게. 뭘 닮았다. 우와. 우와 닮았다. 안 했어요. 했어요. 이분 진짜 닮았네요. 뭐를? 올라프를. 아 올라프? 오, 나 별명이야. 이은결도 해줘요. 이은결. 어? 이은결 씨는 머리를 해야 되지 않아? 아 그때 난 그때 막 마술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은결이 뭐야 근데? 내가 언제 했었나? 기억 안 나? 마술 했잖아요. 마술. 눈빛? 아니 진짜로 마술을 했다고. 동전 없애는 마술. 얼굴 사진 찍는다. 아 이거 종이로 막 없애는 마술 했지. 우와. 마술 보여드려? 해주세요. 이거 누가? 보여줬는데 꺼지는 거 아니야? 뭐가 꺼져? 내 거야 내 거. 아 그래? 왜? 마술 왜? 보여줄게. 무슨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말자. 왜? 어? 뭔지 모르겠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여줄게. 절도입니다. 절도? 구속? 구속시켜? 구속감입니다. 아, 맛을 보여주려고. 어, 뭔가 위험했어. 갈까? 어디? 방송하러 가. 집에 가고. 어디? 어, 5분 남았다. 가면서 봐야겠다. 뭐야? 오늘 지영이는? 멘텔을 너무 많이 봐. 지영이는 뭐 하는 거야? 저는 오빠가 늘 똑같아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아 결정해. 피디님 머리 자르셨네요?